인기 정상의 아이돌 그룹 이든이 전격적으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저희 이든 역시 현 시간부로 완전한 해체를 선언합니다. 허쉬와 이든의 충격적인 해체와 더불어 기린 예고에서 진행 중인 슈퍼 아이돌 선발 오디션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체와 더불어 그동안 나태해진 저희들을 스스로 갈고 닦아 허쉬 멤버와 함께 다섯 명 모두가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JB 오빠, 시 오빠, 우리 곁을 떠난 오빠들이 과연 슈퍼아이돌로 선발 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앤 와플 하나 주세요. 커피 앤 와플 맞으시죠? 네. 저기요, 혹시 이든 오빠들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슈퍼아이돌 진유진, 그는 누구일까요? 기린 예고 진유진 맞죠? 해체를 선언한 아이돌팀과 평범한 고교생팀의 대결 구도로 더욱 흥미를 자아내는 슈퍼아이돌 오디션. 인터넷 동영상 미션에서 역전승을 거둔 아이돌팀. 러브콘 미션의 승리로 다음 대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요. 슈퍼아이돌 진유진이 이끄는 기린 예고팀, 이대로 물러설 순 없겠죠. 사이좋게 1승씩을 챙긴 두 팀은 본격적인 다음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슈퍼아이돌 진유진을 따라잡는 두 번째 멤버가 될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슈퍼아이돌 진유진, 이 와, 그러는데. 막 사인해달라고 막 머리카락 죄다 다 뜯기가 난리다 난리. 야, 니 벌써 스타 댕기가. 에휴, 사람 팔자 진짜 시간 문제다. 서브권 저쪽에 있으니까 이번 대결 우리가 불리하겠지?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아,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유리할 순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불리했으니까. 그니까 그렇게 안 따져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건 본 게임이야. 안 그래, 신혜성? 이야, 우리 혜성이도 여자는 여자구나. 아주 그냥 질투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구만.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마! 내 주먹 한 번에 단추가 떨어져. 아파. 하지 말랬잖아! 야야, 근데 저 둘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냐? 은근은? 대놓고 잘 어울린다. 둘 다 잘 나가는 아이돌이겠다. 예전에 사귀었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소문만은 아닐 거야. 아이돌은 아이돌끼리 사귀는구나. 그랬구나.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지 뭐. 혜성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갑자기 들이대더니 그대 제자를 찾아갔겠네. 다들 왜 그래? 제이비는 그냥 친구야, 너희들처럼.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착각. 신혜성, 정신 차리자. 지들 마음대로 해체한다니까 방송에 더 나와. 때마침 스캔들 터지고 검색어 1위를 놓지를 않더만 아주. 내가 참 복은 있어. 니들 문제에 대한 어제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른다야.
사실 무근이고. 하지만 너희 둘이는 사이좋게 지내.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야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슈 선점하고 화제 중심에 서는 거 그거 다 돈이고 힘이야. 리안이는 저번 미션에 빠져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불리한 점도 있을 거야. 재빈이가 저 좀 챙겨줘. 한 팀이나 다름없다면서 잘 좀 해줘. 그랬어? 고마워. 할 얘기 다 끝났어.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똑같은 소문이라도 걔는 안 되고 리안이는 되는 거. 스타가 밤에 하늘에 있어야지. 낮에 길바닥에 있으면 그게 스타니? 껌딱지지. 껌딱지. CF 촬영 내일 2시로 잡혔어. 오랜만에 우리 둘이 잘해보자. 고마웠어.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 힘이 되더라. 벗어. 아 싫어. 아 내가 책임진다니까. 단추 달아줄게. 얼른 벗어. 아 그냥 해. 이대로 해줘. 진짜 야 안 벗냐. 하여간 엄청 까다로워. 아니 단추 하나 다는 거 가지고 오버하니까 그렇지. 칠칠치 못하기는. 야 네가 무슨 초등학생이냐? 단추는 그냥 죄다 뜯어놓고. 아 얘기했잖아. 내 팬들. 네? 팬들 때문에 이렇다고. 얼씨구 올드스타 나셨네. 아 그 타는 김에 여기 우리 밑에 헐렁한 놈들 요것도 좀 야무지게 달아주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네요 이 누나가. 고맙네요. 이야 신혜성 지금 보니까 시집 보내 되겠다. 제법인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양말 깁는 거하고 단추 다는 거는 전문가거든. 나 어릴 때 골목대장이었어. 어찌나 씩씩하게 놀았던지 양말이고 단추고 나만 한 날이 없었는데. 밤이면 우리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단추 달아주시는데 그게 어찌나 신기하고 좋았던지. 내가 맨날 그 옆에서 붙어서 놀았었거든. 야야야 사고야 사고. 어? 접촉사고. 오해하지마. 아 네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그렇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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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째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드니까 그렇지. 새로운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프로포즈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의 90% 이상은 사랑에 관한 노래죠. 나야! 돌아왔구나. 아유, 귀여워. 그만해. 어떤 노래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노래는 짝사랑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를 표현하는 노래도 있죠. 이번 미션은 그 많은 사랑 노래 중에서 고백, 프로포즈에 대한 미션입니다. 영화나 뮤지컬 속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로맨틱한 프로포즈 장면을 여러분의 노래와 퍼포먼스로 재현하면 됩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세대차도 없다죠. 이번 미션에서 기존에 있는 팀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는 파트너를 스스로 찾아서 프로포즈하세요. 파트너 선택권은 동영상 미션에서 승리한 아이돌 팀과 현재까지 유일한 슈퍼 아이돌 후보인 진유진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뭐야? 그럼 파트너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종 파트너 선택에서 프로포즈한 파트너에게 거절당하거나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자동으로 미션에 참여할 권리가 박탈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사랑 노래니까요. 유진아, 네 파트너는 우리 중에 고를 거지? 어. 아이돌들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지들끼리 다 짝하면 어떡해? 그럼 우린 선택권도 없이 자동 탈락이야? 와 그리 겁네 너. 아이돌한테 프로포즈 받아내면 된다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든. 내가 프로포즈하면 받아줄 거야? 어? 프로포즈? 이번 오디션 프로포즈 미션이래잖아. 나를 위한 미션 아니냐? 잠깐. 이번 미션 우승자가 나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에이. 함께 할 테야? 네, 같이 하자. 나랑 듀엣 하자. 깜짝 놀랄 거야. 무슨 소리? 오버하신 말이죠. 이런 마음인가 믿어야 될까? 내 마음을 누가 눈치채지 않을까? 헤어지자고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헤어지자고 하면 잘해봐. 이런 걸까 이런 마음일까 알 수가 없네. 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그럴 거야. 생각이 없을까? 아, 몰라. 내가 고백을 하면 불이 커질 거야. 동그래질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걸까? 이런 마음일까? 믿어야 될까? 너 혹시 파트너 구했어? 아니, 아직. 아, 역시 너가 워낙 못하니까 너랑 하겠다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구제해줄게. 나 슈퍼아이돌이잖아. 됐거든? 어. 야, 아니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데 왜 쉬냐고? 어? 아니 고마워서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신혜성, 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나 같이 하자니까? 어? 자꾸 이렇게 무시할래? 아니 몰래 잘 돼 잘 안 될 것 같아. 뭐야 이게 악보가. 어? 나랑 같이 하자고. 좋아해. 좋아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니? 안 느껴지지? 바로 그거라고. 여자란 기본적으로 아주 섬세한 동물이야. 말이 아니라 진심을 본다고, 진심을. 응? 백날 말로 하면 뭐하니?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뭐해?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진정성을. 진정성이요? 진정성.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그래. 상담실로 와, 그럼.